자, 그래서 준호는 TH에서 뭐 배웠나요? 그 식사를 만드는 거. 오케이, 그렇죠. 뭘 만들자고 제안하는 거. 같이 우리 뭐 만들자 이런 거. 됐습니까? 먼저 단어를 물통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뭐뭐 하자. Let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 Dinner. 그렇지. 오. I-N-N-E-R. 그렇죠. 그 다음. Sandwich. S-A-N D-Y-I-W-I 드디어 W하고 Y를 구분하기 시작했어. 아, C-H. Very good. Sandwich. 오, 어려운데. Send하고 위치를 나눠서 외우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Sandwich 하고 그 다음 E-S. 오, 그렇죠. 그냥 S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ES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런치 L-U-N-C-H. Very good. 계속해서 Breakfast. Okay. B-R-E-A-K-F-A-S-T. 와우, 준호 엄청나게 향상됐네요. 멋집니다. Great. 준호가 지금 great 하다. G-O-I-R-E-A-T. 그렇죠. 유명합니다. Great. 그 다음. Make. M-A. A가 아니고. 아, A 맞아. A-K-E. 그렇죠. A가 A 됐습니다. Make. Cookie. C-O-O-K-I-E. 그렇죠. 이겁니다. Idea. Idea. I-D-E-A. Good. Okay. 오, 보자. 더 봤어, 더 봤어. 오, 훌륭합니다. Give me five. Okay. 자,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같이 뭐뭐 하자 라고 얘기하는 표현들 쭉 만나보겠습니다. 뒤에 7 문장.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만들자. Let's make lunch. 뭐라고? Let's make lunch. Let's make lunch. 오케이, let's 뒤에 make 뜻이 뭐죠? 만들다. 그러면 let's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 시가 오면 우리 같이 뭐뭐 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우리 가자. 네? 우리 가자. Let's go. 그렇지. 우리 뛰자. Let's run. 알겠습니까? 그렇게 네. 써먹는 거예요. Let's는. 그랬더니 Good. Great idea. Great. 됐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That sounds good.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표현 중에 아주 좋아하면서 받아들이는 표현. 그 다음? Let's make 그 다음 뭐? Sandwich. 치즈. 그렇죠. 하나를 만들진 않겠죠.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오케이. 그랬더니 또 좋아하네요. Great. Good. Good idea. Great. That sounds good. Let's make cookies. Let's make cookies. Okay.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Okay. 그래서 오늘 했는 거 보면 오, 그렇죠. 다 맞았고 말하기도
거의 100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훌륭합니다.